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노인 문제는 더 이상 어느 한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노인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건강 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작게나마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꿈일까? 남들처럼 직업을 다양하게 가질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원하건 원치 않건 먹고 살려면 안마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마를 할 수 있는 곳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안마시술소 뿐이다. 가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그곳. 하지만 이마저 없어져가는 상황.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와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고도 보람있는 일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으신 어르신들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로당 안마서비스 효사랑.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에 굉장히 이렇게 욕구가 많으셔서 안마에 대한 이런 또 욕구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안마사 협회와 이렇게 같이 함께 어르신들한테 안마를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과 36개가 경로당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2인 1조가 돼서 1일 평균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그 안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드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힘들게 활동을 하셨다면 지금 보람된 장소에서 보람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마련해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닷새 동안 안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을 허락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었어요. 나만의 도움 안 받고 내 스스로 내가 벌어서 또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남들 건강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되다고 생각해요. 뭐 아픈 데가 많으니까 그런 안마를 대체적으로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데 여태까지 뭐 그 받으실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안마 봉사를 나오니까 사실 엄청 좋았어요. 하여튼 많이 좋아졌어요. 팔이 안 올라가고 막 아프고 그랬는데 많이 풀어졌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괜찮더라고. 그래서 여기 많이 풀려서 나. 한 번만 막. 약간 요요. 그쵸. 그러신 것 같아. 예. 저번에 와봤더니 혈압이 좀. 아 지금 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깨가 많이 뭉쳤나 보다. 최근 세계적 경제 불안과 비시각 장애인들의 무자격 안마 행위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실업률이 40 내지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어르신들을 만나 일하는 가운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마저도 사람들의 어두운 시선 속에 떳떳하지 못했던 일, 안마. 이제 안마사들은 그 시선에서 벗어나 당당히 인정받고 보람을 찾으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노인복지 향상과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사업이 이곳에서 기초를 다지고 성장하여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길 소원한다.